새벽에 영하 8도였어요. 그런데 제 베란다 온도는 5.6도였거든요. 제가 거실 문을 살짝 열어놨더니 지금 9도까지 올라갔어요.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갔다 싶으면 거실에 문을 살짝 열어갖고 온도를 좀 높여주시면 돼요.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도가 이 바닥에서 제일 낮고 위쪽에서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계가 있는 위치를 꼭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온도는 이렇게 다육이가 많은 쪽에다가 온도계를 두고 측정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지금 저 위쪽에 저렇게 걸려 있어요. 저거는 그러면은 온도가 요 바닥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온도계를 제가 아래로 가져와 볼까요? 요즘에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공기가 차갑고 무겁고 이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저께 키핑장에서 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공기가 너무 무거운 느낌, 정체되어 있고 마치 나를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좁은 이런 베란다에서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하고 기온이 차가우면 좀 덜한데 캠핑장이나 이런 다육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아요. 이게 낮에 하우스 안에 갇혀진 그 햇빛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고 의외로 습도가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맨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그 키핑장이 진짜 이렇게 그냥 환풍기만 돌리는 게 아니라 앞뒤 진짜 공기들을 좀 차가운 그 높은 습도들을 좀 빼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추워서 이제 문을 닫고 요즘에는 있는데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낮에 햇볕이 조금 좋을 때는 햇볕이 좋을 때는 앞뒤 문을 열어가지고 이그 무거운 그 정체되어 있던 공기들을 좀 빼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진짜. 그러면 겨울에도 곰팡이, 물음병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자, 우리 아래쪽으로 옮겨놨더니 지금 습도가 26%, 그다음에 온도는 9도로 낮아졌어요. 아까는 9.5도였거든요. 아마 조금씩 온도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조금 달라요. 아침 일찍 해가 쨍 하고 드는 곳에 온도계 있으신 분들은 실제 온도랑 다르게 체크를 하고 계시니까 온도계는 되도록이면 그 직광이 조이지 않고 다육이가 많이 있는 낮은 곳에다가 설치를 하셔갖고 다육이들이 그 체감하는 실제 온도랑 최대한 가깝게 그렇게 측정하실 수 있도록 온도계 위치를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온도를 약간 2도? 2도, 1, 2도 정도 여러분들이 오차 범위가 생기거든요. 그 이상 생길 수도 있어요. 다육이를 똑같은 베란다라도 다육이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 냉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닥이 제일 추워요. 바닥이 온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게다가 또 바닥에 냉기까지 올라와요. 바닥 냉기가 올라오고 우리 또 다육이들 모여서 물구멍 있잖아요. 그 물구멍으로 냉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골판지 위에 올려두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바닥재가 깔려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 뒀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월 초라서 막이 지금의 이 추위가 1월, 2월의 그 추위랑은 또 달라요. 1월 달에 2월 달에는 진짜 툭 하면 영하 막 8도, 10도, 15도까지 내려가는데 1월에 영하 8도랑 12월에 영하 8도는 다르더라고요. 낮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순간 새벽 6시에 제일 춥거든요. 새벽 6시에 영하 8도를 탁 찍더라도, 다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데, 겨울은 그렇지 않아요. 겨울은 낮에도 뭐 영상 뭐 2도, 3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냉동실에 그냥 상시 있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상 기온이 좀 높고, 낮에 햇살이 좀 좋기 때문에, 왜냐면 해가 그래도 약간 높게 떠 있고, 또 해가 지는 시간이 1월 달보다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2월에 영하 8도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1, 2월에 영하 8도는 진짜로 추워서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제가 바꿔야 될 거는 위치가 뭐냐면, 여기 창문에서 가까이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얘네들 냉해 입거든요. 냉해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뭘 끼워주든 아니면 이걸 띄워갖고 얘네들을 반대편으로 옮겨주든 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저 상틀에서 오는 냉기도 어마무시해요. 그래갖고 여기서 다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위치를 이 낮은 곳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갖고 온도가 그래도 좀 따뜻하게. 그리고 바닥 쪽으로는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통풍이 계속 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여기도 딱 바꿔야 돼요. 여기서 띄어야 됩니다. 여기 냉기가 장난 아니게 나오거든요. 오, 요 설탕공주 제가 물 살짝 먹였더니만 짱짱해졌네. 완전 그냥 물이 없어갖고 되게 말랑말랑했었거든요. 이거는 오슬로 금. 그림다육이 제가 5,000원에 판매했었던 여기 금줄 보이시죠? 요런 거는 커팅을 한번 해가지고요. 그 다음 세대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면 좋아요. 나는 오슬로 금 비싸서 못 사. 그러면 커팅하세요. 키핑장에 있는 제거이 홍매화를 합식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화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와, 모모카 금은 진짜 제가 예쁘게 못 키우는 다육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진이 진짜 예전 사진인데 너무너무 잘 키워. 이거 너무 땡글땡글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가지고 그 뒤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쟤를 포기를 못했어요. 아, 얘는 이게 끝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고사홍은 여름에 참안 예뻐지는데 겨울만 되면 또 예뻐지거든요. 근데 요 녀석은 입장 모양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얘의 그런 어떤 그좀 변이종 뭐 교배종 요런 다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모양이 잘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목대가 굵게 자라는 그런 품종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요거 탑레드 삼둥이. 여기서부터 분갈이를 해주면 너무 예쁠 텐데. 색이 안 들어. 지금쯤이면 되게 예뻐야 될것 같은데, 이상하게 색이 저렇게.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아직도 그 좀비, 그 바이러스 같은 그 좀비 얼굴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보면서 되게 아쉬워요. 아, 원래 이랬었나? 지금 계절이면 진짜 죽고 못 살게 예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색감들이 다 칙칙하지? 이런 생각? 아이고, 잘 큰다. 입꼬지도 지금 잘 크고 있죠? 아, 기특해. 입꼬지는 근데 쌩얼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녀석, 예쁩니다. 마가리 금, 정신 차려. 네, 여러분들 지금 꽃대 나와갖고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요즘에 꽃대 다 물어요. 지금 제 키핀장에 있는 다육들도 꽃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보니까 여기 얘도 지금 꽃대 나오고 있고, 아까 페리도트도 보니까 꽃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갖고 다육이들은 꽃대를 한번 물고 꽃을 피우고 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녀석들 지금 꽃대들 많이 지금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대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보통 봄, 가을, 봄, 여름, 뭐 가을 이렇게 꽃대 올라오니까. 근데 저는 지금 시즌부터 꽃대가 올라왔었나? 저도 그렇긴 한데 키핑장에서도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들 지금 꽃대 한두 개씩 올라오는 녀석들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 죽 마른 잎이 있어서 제가 요건 떼냈어요. 아유, 웃긴다, 기특하다. 요게 프리티 다육 사장님 거는 엄청나게 덩치가 커갖고 이뻐졌더라고요. 진짜 이뻐졌어요. 이 먼도 변이금. 그러면서 저볼 때마다 자랑하시잖아요. 이뻐졌다, 엄청 커졌지 막 이러면서.
요거는 지금 얘가 살이 엄청 빠졌는데 레투샤인데 레투샤 꽃이 보세요. 레투샤 하월샤 꽃은 요렇게 피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쁘더라고요. 꽃들도. 저희 엄마는 꽃을 왜 보냐, 다 여기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다육이가 꽃을 꺾어주면 진짜 더 오래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꽃을 보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관찰하는 차원에서 꽃을 보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비부비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꽃이 막 꽃물이 막 있어갖고, 그 렉타 있잖아요. 그게 있어갖고 막 찐득찐득 해갖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색감들. 아우, 여기 있는 애들은 해를 하나도 못 봐갖고 안 되겠다. 이거를 옮겨줘야 되겠네. 젤리. 녀석들 자리를 좀 배치를 옮겨줘야 되겠어요. 여기가 딱요 밑에다 놔뒀더니 생기 없어지는 게 느껴져요. 특히 요 녀석. 이거 굉장히 예뻤었거든요. 르네와르. 와, 근데 색감이 안 예뻐지고 있어요. 묘하게 아주 조금이라도 해를 조금 보면 좀 다를 텐데. 아, 이쪽으로 잠깐 와. 야, 너 특별 대우 해준다. 야, 초심 단수가 그냥 이렇게 높아요. 분갈이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키웠죠. 왠지 하는 행동 거지가 정야를 진짜 많이 닮았어요. 정야랑 피치오리데 뭐 요런 애들 꼭 교배해 놓은 것 같은 느낌. 가격도 착했네. 4,000원. 흑개리 색감이 얼룩덜룩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물을 좀만 못 먹으면 이파리가 반만 마르는, 자, 이렇게 반만 마르는 녀석. 그래서 물을 조금 많이 먹여야 되는 다육 중에 하나. 연봉 금도 한번 볼까요? 이거 공깃불이 아니에요. 사람 각질 벗겨지듯이 벗겨진 거예요. 여기도 금. 여기서도 단신의 다육에서 왔어요. 밑에 있는 애들은 잎꽂이. 떨어진 애들 올려놨더니 잎꽂이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막 따로 막 잎꽂이를 막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화분 위에다 옮겨놓는데, 좋은 거는 뭐 같이 관리해서 좋은데 또 햇볕도 잘 보고. 근데 나쁜 점은 이사 갈 때 딸린 식구들이 많아갖고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자, 먼노 아이시그린 사둥이는 빠이빠이 했으니까 너라도 사둥이 잘 키워봐야 되겠다. 여기서 큰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작아.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지난 영하 8도, 지난 밤이 영하 8도여서 제가 베란다 이렇게 봤는데 보세요. 아래층으로 내려오니까 8.2도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는 온도계 위치, 여러분들 다육이랑 최대한 많이 있는 곳 위치, 높낮이 층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두시고요. 다육이를 놓는 이제 방향도 위치, 창틀에서 이제 좀 떨어져갖고 냉이 안 입게. 그다음에 너무 바닥보다는 살짝 위쪽이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한 거. 그리고 이렇게 밀폐되어 있을 때 선풍기를 틀어갖고 환기 시켜주시는 거 해주시면 돼요. 저도 이제 추워갖고 제가 선풍기를 계속 꺼놨었는데 이 선풍기를 내려요, 바닥에다.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으로 통풍을 시킬 거예요. 저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